이번 시간에는 타이머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이머입니다. 자, 여기 이벤트 말고, 자, 관찰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타이머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현재의 타이머 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32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32초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시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하면 다시 시작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타이머가 시작돼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벤트를 갖다 놓고 타이머가 10초 이상일 때 얘가, 고양이가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타이머가 20초 이상일 때 고양이는 2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시간이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10초가 되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10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있으면 고양이는 20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관찰에 가셔서 요 타이머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10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일일이 숫자를 넣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볼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10.04초가 지났습니다. 라고 아주 정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그 게임의 어떤 제한 시간 안에 이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게임일 때 이런 타이머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